사흘째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오늘도 미세먼지가 짙게 끼면서 대기질이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충남에선 하반기 들어 두 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종일 탁한 하늘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이 시각 현재 충남 북부와 대전이 가장 심한데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충남 예산군청에서 본 예산읍의 하늘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짙게 끼면서 하늘이 뿌연 상태입니다. 이 시각 예산군의 미세먼지는 95마이크로그램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후 2시엔 당진 118, 아산 100마이크로그램 등 오후로 갈수록 충남 전역의 대기질이 더 악화됐습니다. 오늘 밖에 나왔는데 공기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미세먼지가 많이 껴서 숨쉬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 공기질이 좋은 내포 신도시도 오후 들어서 뿌연 연기가 낀 것처럼 보이는 등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미세먼지가 잔뜩 낀 공기질 나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이틀째 발령했습니다. 서해안 3개 화력발전소는 5기의 발전기 가동을 중단했고 서산 석유화학공장과 당진 현대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55개 사는 가동률 조정과 저감 대책을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낮춰서 배출하는 것으로 설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압살수차나 진공청소차 운행을 확대를 해서 지상에서 먼지가 비산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 미세먼지 제거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겐 운행 금지 문자가 발송됐고 운행 시 CCTV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 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대산화학단지 등에 대하여 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등 전 분야에 걸쳐 저감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던 차량 2부제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덮치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시되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까지 지속되다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